우와, 우와, 오 신기해. 오 스캔 잘된것 같아.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용하는 윈도우 데스크탑을 둘다 RTX 409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가상의 스튜디오와 가상의 서울리안을 만들어서 저 대신 출연시킬 계획을 실행에 옮겨보려고 합니다. 두대 중에 한 대는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영상을 렌더링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고요. 또 다른 한 대는 블렌더를 이용한 스튜디오나 저의 모델링 용도로 나눠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일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분야고 배우면서 하는 중이라서 일단은 어떤 것들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저를 조각하듯 만들어 갈 수는 없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저의 얼굴을 스캔하고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한참 3D 프린터 재미 들렸을 때 제품을 스캔할 용도로 사용했던 제품인데요. 뭐 어차피 저를 스캔해도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서 아인스타 3D 스캐너를 사용했습니다. 스캔 단계는 별거 없어요. 그냥 꼼꼼하게 천천히 그리고 각도를 아래 위로 잘 움직이면서 턱 아래나 목 뒤쪽 같이 정면에서 봤을 때잘안 보이는 부분까지 잘 이어지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저는 피규어처럼 가급적 눈도 깜빡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너무 완벽한 상태로 스캔하기 위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피규어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살아 움직이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 거잖아요. 지금 스캔한 정보는 어디까지나 레퍼런스 모델과 텍스처를 참고하는 데 사용되고 결국은 이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데이터를 블렌더로 불러와서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 스캔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사실 블렌더일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맥과 윈도우에서 전부 잘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라서 그냥 익숙해서 사용했다고 봐도 됩니다. 저는 언리얼 엔진의 메타 화면을 사용할 거라 사실 스캔 데이터 중에 정확한 앞면 부분의 데이터만 필요하거든요. 가상의 서울리안을 만들고 나면 마음대로 머리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의 헤어스타일은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블렌더에서 전후 좌우 살피면서 불필요한 데이터는 날리고 또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내보내게 해줘요. 이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나중에 모델링 정보뿐만 아니라 저의 피부색이나 눈썹의 모양 등 텍스처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내보내기 설정에서 텍스처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켜 내보내기 하는 것이 작업에 용이합니다.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스캔한 소스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메타 화면 아이덴티티를 사용해서 스캔본을 모델링으로 바꿀 준비를 하면 돼요. 메타 화면 자체가 애초에 가상의 인물을 만들기 위한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제가 모델링에 대한 별다른 노하우나 지식이 없어도 기본적인 스캔 데이터가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일종의 히어로 프레임을 정해야 하는데요. 정면에서 얼굴이 가장 잘 보이는 장면 앵글로 설정해줘요. 보기 편하게 조명 효과도 꺼버리는 게 이후에 눈가입에 정확한 위치를 배치하는 데도 더 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의 주요 부분을 인식시켜요.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정확한 편인데요. 클로즈업해서 스캔할 때잘안 돼서 영역이 모호한 부분은 직접 보면서 포인트를 옮겨주면 됩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메타 화면의 기본이 될 얼굴의 메쉬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스캔한 데이터를 올려보고 꺼보고 하면서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정말 저를 제대로 모델링해서 만든 것인지 확인해 줍니다. 일단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메쉬 데이터를 웹 메타 휴먼 인터페이스로 보내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프리셋으로 텍스처까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화면 웹 인터페이스로 메쉬 데이터를 보내고 나면 제공하는 프리셋을 통해서 실제 가상 인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메타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리셋과 세부 항목 수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해보는 단계에서는 가급적 전체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될지 경험해보는 차원에서 최대한 비슷한 설정 값들을 찾는 것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각도가 있으면서도 또 아니기도 해 보이고 좀 그렇죠. 가장 아쉬운 게 메쉬 데이터를 이용해서 얼굴의 윤곽을 완벽하게 재현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텍스처와 이목구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서구형 안면을 기본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애초에 비슷한 형태의 선택을 한다고 해도 뭔가 외국인 느낌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메타휴먼 웹 인터페이스는 어차피 좀 쉽게 만들어 보라고 만든 거라서 사실 이후 과정에서는 직접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걸 직접 하려고 하면 또 배경 스터디를 얼마나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긴 하네요. 이 부분은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겠습니다. 만약에 메타휴먼이 끝내주게 담게 나왔으면 일사천리로 이제 가상 스튜디오 만들고 아이폰 연동해서 제가 아이폰을 보고 말하는 걸 메타휴먼이 그대로 따라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렌더링을 통해서 영상에 출연시키면 끝인 건데 제 기준으로는 아직 이 가상 서울리안이 썩 닮은 느낌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혹시 능력자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의 가상 서울리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스터디해서 언젠가는 꼭 가상의 서울리안이 일하고 현실의 저는 촬영 스케줄을 싹 빼서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 라이프를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뭔가 좀 아쉬워요. 언젠가 만들 수 있을까요? 능력자분들 도와주세요. 진짜 만들고 싶어.